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기공격성의 살기라고 하죠. 수치애고가 쓰는 툴. 자기공격성의 살기. 근데 이게 꼭 자기공격성의 살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괴롭히는 애고. 나와 남 모두를 괴롭게 하는 애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해.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공부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무의식 속에 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기는 괴롭히는 애고거든요. 수치의 애고라고 해요. 수치를 당했던 많이 수치당했던 수치 당할 때 괴롭거든요. 친구들한테 놀림받 당할 때 괴롭잖아. 그렇지. 그 비난하는 댓글 당할 때, 수치 당할 때 괴롭잖아요. 그래서 수치 당할 때 괴로웠던 애고는 줄줄 아는 게 괴롭힘 주는 것밖에 없죠. 그 무의식 속에 그 에너지 덩어리, 수치 애고가 있어요. 그 애고가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은 나를 괴롭혀요. 나한테 공격을 해. 어떻게 공격하냐면 시비분별심과 선악의 판단으로 괴롭혀요. 내가 누구한테 나좀 줘. 그거 이렇게 이러면 자기공격성에 살기. 수치애고가 딱 올라와서 그러죠. 남한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거지 같은 거야. 부끄러운 거야. 너 거지야? 이렇게 더 수치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언가 남이 좋은 걸 가졌을 때 이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너 그거 갖고 싶구나? 아이고, 뺏고 싶어? 너 도둑놈이야? 너 강도야? 너 거지야? 이렇게 또 수치져요. 공부를, 성적을 갖다가 만약에 한 90점 받았잖아요? 그러면 꼭 100점짜리랑 비교하면서, 너 90점 맞았지? 네 짝꿍 100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수치져요. 선악을 판단해, 그리고. 봐, 너 오늘 동생한테 언니로서 역할 잘 못했지? 형아로서 잘 못했으니까 넌 나쁜 아이야. 이렇게. 거기에 그 내면의 목소리에 감응을 하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겪어.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어요. 무의식이 열리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무의식이 열리기 전에는 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부에서 공격이 오는 줄 알고 막 밖을 보고서 막 난리를 칩니다. 무의식이 열리고 탁 보잖아요? 밖에 없어. 다내 내면이고 나 혼자 쌩쇼 해요. 나 혼자 나를 막 시비 분별심, 선악의 판단, 자기 각자 자신의 잣대로 너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 그 잣대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부모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교육했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입된 관념에 따라, 분별심에 따라 다 달라요. 무조건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교육받은 사람은 뭐안 도와주면 이제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니까. 도와줘야지. 남을 도와야지. 이렇게. 그 선악의 분별심의 잣대로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그대로 안 산다고. 막 자승자박이죠. 그 관념에 포승줄로 딱 묶고. 남을 도와주는 삶만 살아야 돼. 넌 희생해야 돼. 그러면 희생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해. 이걸 안 봐. 내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괴로워하는데 이나 공격하는 이 애고 이 마음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본래가 그 마음 보라고 외부 상황을 갖다 줘. 사람들이 날막 공격해. 그럼 여러분은 마음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외부의 상황이 저래서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잖아요, 또. 외부의 상황이 날 공격하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 애고를 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갔어. 사람들이 너는 뭐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너는 되게 사치스럽구나. 이렇게 너 예쁜 척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밖에서 보여주는 거야. 내 내면에 굳은 믿음이 있어야 무의식 속에 예쁜 척하면 안 되고 사치스러우면 안 되고. 나를 꾸미면 안 된다는,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 분별심의 관념을 인정을 안 하고 안 보고 아예 버리니까 밖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덜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옷을 더 화려하게 입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집중시키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은 안 듣고.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왕이면 강의도 재밌게 하고, 이왕이면 재밌게 놀고, 이왕이면 힘든 일도 재밌게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재밌으려고. 그리고 여자라는 강점이 뭡니까? 여자 스승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동양에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많은 분들은 인정을 안 하지. 근데 여자 스승의 강점이 있어요? 아름답다. 그 재미가 있다. 이렇게 옷을 꾸미고 예쁘게 입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과하게 좀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러면 그거 갖다 수치 주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면 그 수치 준 애고가 누구냐? 밖에 있는 저한테만 수치 주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기한테 수치 주는 거죠. 여자는 저렇게 너무 꾸미고 그러면 수치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수수하게 입어.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야, 인간은. 수수할 사람 수수하고, 누더기 입을 사람 누더기 입고, 화려하게 입을 사람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헤라님도 성철스님처럼 말해. 그래서, 성철스님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더기를 뭐 몇백 번을 기워서 뭐 10년 동안 하나만 입었대나? 그래서 제가 단박에 NO! 거절했어요. 미쳤어요? 전 싫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아. 누더기가 좋으신가 보지. 저는 그분 존중합니다. 누더기 입은 거.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쁜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만 원만 줘도 예쁜 옷이 이렇게 많은데. 옷하러 기어 입을 때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입을까? 새옷 사서 입으면 되지. 자유로운 삶이죠. 마음공부돼서 자생자박이 포승줄을 끊고 관념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 자유롭고 행복하고 신명나는 삶. 그런데 그분이 그런 틀을 갖춘 거예요. 공부된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공부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뭐 옷이 한 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거 주겠지. 그리고 누더기를 입어야 될 때는 또 입어요. 어렵지 않아. 하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누더기 입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요. 어?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누더기 입고 거지흉내를 왜 내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그냥 이렇게 꽃가옷 이쁜 거 입는 게 좋은데. 어? 보는 여러분도 즐겁고. 그렇죠? 분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격하는 살기 애고가 하는 거죠. 시시비비하는 애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히고 남들도 공격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렇게 남들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싫어, 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벌써 두려움이 올라오는 건 그럼 수치스럽고 왠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건 내 내면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야, 너 검소하게 누더기나 입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좋은 옷 입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나를 공격하는 사기가 반응을 하는 거야. 없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격하는 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남들이 다 비난해. 악플을 다 달아. 그런가 보다. 누구나 다 칭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다 박수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할 때 반대가 더 심했어요. 남부군, 남부에서는 나 노예 없으면 누가 이거 할 거야? 응? 소는 누가 키워? 이거지. 다 정치하면 소는 누가 키워? 이거지. 너희들이 해!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응? 우리처럼 이렇게 응? 소중하고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노예가 하던 일을 하라고? 하면서 막 마음 목숨 걸고. 그래서 끝내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잖아요. 그 원인도 있어.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 누구에게는 도움되지만 반대편에게는 사실은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거든. 노예는 해방돼서 좋지만 노예로 인해 풍족한 삶을 살았던 남부의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있는 거 다 잃는 거잖아. 자기가 가진 거. 노예도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했는데 그걸 다 빼앗겼어. 여러분이 한번 그들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내가 지금 재산이라고 노예를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노예를 다 했더니 해방시켜서 그냥 원금도 못 찾았네. 그냥 다 뺏겼어. 그럼 여러분 아 네 이건 참 노예해방은 좋은 거니까 그러겠어요? 뺏긴 애고가 다 올라와서 깨달아서 득도하기 전에는 그 애고가 손해보는 거 못하잖아요. 지는 거 못하고 죽는 거 못하고 응? 자기 뜻대로 하려는 노력 포기하는 거 못하고 그런 애고가 순순히 주나? 살기가 올라오지. 응?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나한테 덤비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 아유, 미움받을 용기 갖고 싶죠. 근데 미움받을 때 어때요? 미움이 살기죠? 공격하는 살기. 미움을 받을 때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겁쟁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 자기 공격성이 살기가 센 사람은,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은 남이 조금만 미워해도 이게 반응을 해요. 그 미움에. 자기 안에 자기를 미워하는 미움이. 그래서 막 공격하고요. 또 남들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마녀사냥하듯이 공격할 때 거기에 잘 동화되는 사람도 미움의 살기가 세서 남이 공격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체험도 안 해봤으면서 막 같이 공격해. 미움 쓰는데 앞장서. 그랬다 자기 공격을 받을 때 또
남들이 공격을, 그 미움을 똑같이 공명해서 나를 같이 공격해. 막 공격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다 괴로워서 죽는 거야. 자기 속에 그 미움의 살기, 자기를 공격하는 미움의 살기가 없다면 남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센 사람은 무의식 속에 공격성의 살기가 적은 거죠. 타인과 자기를 공격하는 살기가 미움이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적어야 큰일을 해. 왜? 크고 큰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요. 그리고 에고의 습성 자체가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박수치는 사람보다 반대를 많이 해. 왜냐? 에고는 자기가 늘 익히 들어서 알고 자기가 늘 했던 짓을 하고 싶고 늘 알던 바운더리 내에서 해야 안심이 돼. 그런데 자기가 처음 알고 모르던 걸 얘기하네? 그리고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본 걸 얘기하면서 한다고 그러네? 못 보던 걸 만든다고 하네? 그러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 무서워.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때 좋은 일이잖아요. 우마차 대신에 엔진으로 간다면 박수를 쳐야 되잖아. 이제 우리는 편리한 삶이야. 아무도 박수 안 쳤어요. 그의 부인 빼놓고는 다 공격했대요. 아버지조차 내가 저런 미친놈을 아들이라고 낳았다니. 오직 그 부인만이 등잔불을 들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왔다. 헨리 포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미움, 미친놈이라고 다 미워하는, 정신병자라고 수치 주고 공격하는 그 미움의 공격성을 다 뚫고 끝내 개발해서 자동차의 대표적인 이름이 됐잖아요. 헨리 포드. 그래서 포드 자동차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뭐냐. 그 미움의 저항을 뚫었을 때. 근데 막 그걸 저항을 못 뚫는 이유는 너무 괴로워. 그 미움이 살기거든. 수치주는 살기. 수치해고는 살기예요. 수치심의 파동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이 이륙할 때 공기의 저항을 뚫어요. 공기가 없으면 날지 못해요. 그 저항을 타고 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뜨기가 힘들지. 한번 뜨면 무섭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안 가기를 다 싫어해. 그리고 모르던 거 하는 걸 다 싫어해. 그래서 영적인 능력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유럽에서 마녀 사냥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수치 주면서 무당 뭐 이러면 수치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자기가 모르고 일반 평범하게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인간이면 이런 능력이야 하는 거 이상을 쓰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마음 공부 돌을 닦는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다 반대했어요. 아니 돈 많고 그런 남자한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 평범한 여자처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관념, 윤리, 도덕 틀이에요. 자기보다 나이 엄청 많은 사람한테 돈 한 푼도 못 받고 가서 고생하면서 이런 남자들이 주로 가고 여자가 안 가는 이 길을 가.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고 좋게 보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족과 2년 정도 단절한 채로 지내야 됐고 사회로부터 엄청난 맹공을 받았어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거. 제가 저럴 리가 없지. 뭐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가서 저렇게 하지. 심지어는 뭐 몇십억 몇백억을 받고 뭐 팔려갔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들의 잣대로 생각하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건 힘든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기 공격성의 살기, 타인을 공격하는 살기, 즉 내면에 공격하는 미움의 살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수치의 애고가 없으면 없을수록 스스로도 괴롭지 않고 타인도 괴롭히지 않고 타인의 저항과 비판과 미움을 뚫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진짜 멋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가 공격성의 살기, 미움, 수치애고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만 자식을 보면서 수치가 올라오고 못났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이미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자식을 무시하면서 에휴,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음으로 공격하면 그 공격성이 아이를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없거든요. 마음의 눈이 중요해. 마음의 눈, 무의식이 정화된 만큼 사랑의 눈으로 보지요. 긍정의 눈으로 보지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눈으로 또 나를 보지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를 많이 인정하고 공격하고 수치주는 살기가 사라지고 남을 많이 인정하고 공격하고 수치주는 살기가 사라진 사람은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언어로 통해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해요. 완전히 깨닫게 되면 자기와 타인을 더 이상 수치주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내면의 신성을 갖춘 완전한 존재. 존중하고, 사랑하고, 완벽한 존재로 봅니다.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어떤 마음이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의식권 안에 시선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름답고 귀엽게 보거든요. 나 자신도 귀엽고 사랑하고 완전하게 보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나를 나무라지 않거든요. 타인이 실수해도 그걸 막 공격하기보다는 고쳐주려고 얘기하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공격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참회하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공격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미워한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참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빨리빨리에 대해서 강의했죠. 그 공격하는 살기 때문에 두려워서 엄청 큰일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그게 사라지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여러 가지 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예고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이루려면 그 에고가 주로 쓰는 힘인 공격성의 살기, 무시하는 살기, 수치주는 살기, 이게 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다 무의식에서 정화가 돼야 그 에고들을 다 인정하고 청산한 만큼, 마음의 힘이 인정이 되고 영적인 세상이 빨리 열리지요. 깨달은 도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괴롭지 않은 자유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자기를 얼마나 마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람은요. 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와 타인을 공격하는 살기가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내 아래 동생이 죽었어. 그럼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나요? 동생이 죽은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동생이 예를 들어 같이 놀다가 저기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자꾸 이래요. 내 탓이야. 그때 동생하고 같이 있었어야 돼.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 들여. 내 탓이야. 그때 동생한테 돈을 더 줘서 그 일을 하지 말게 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든 아니면 이건 내향적인 사람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스타일은 이렇죠. 너 때문이야, 무조건. 내가 지나가다 넘어져서도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말 걸었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괴롭혀요, 직성이 풀려. 이 에고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에고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수치 주고 타인과 나를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에고거든요. 그 에고가 죽고 사라지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내 탓도 하지 않고 타인의 탓도 하지 않아요. 원래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거야. 단, 타인이 실수해서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빨리 자기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수치나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면 고통을 겪으니까 그거 알려주죠. 참회하게 하고. 그것뿐이지 미워하고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됐다고 믿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그 에고가 있기 때문이야. 그 에고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거지. 잘못된 일이란, 잘못된 존재란, 틀린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아시고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공격성의 살기, 미움. 잘못했다는 건 본시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서 타인과 나를 공격하는 그 미움 좀 알아차리고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리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거도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 수치 안 느끼려고 그러는 거지? 참회해봐. 이렇게 알려주고 나에 대해서도 잘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회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아름다운 참회와 반성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